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똑같습니다. 중국분이시고 지금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없기 때문에 적 카드를 먼저 뭐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지 가처는 파이어볼 경우에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배틀렘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로만 방어를 하면 타워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까지 써가면서 약간은 무리하게 제가 이 손해를 보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베이비 드래곤 보다 지금은 자이언트 해골이 더 중요한 방어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했고요. 자이언트 해골은 한번 데미지가 들어가면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프린세스 타워에 닿지 않도록 미리 무리를 하더라도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머스킷병 같은 경우에 파이어볼 한 방에 킬이 안 나는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블린 한 대 맞고 쏘는 게 더 좋지만 지금은 순환을 위해서 먼저 파이어볼을 쏴줬습니다. 지금 방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자이언트 해골을 위해서 바바리안을 아껴뒀지만 미니페카가 뛰어왔기 때문에 지금 방어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안으로 미니페카를 방어해줬습니다. 다음은 베이비 드래곤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가운데로 끌려오면 창고블린과 프린세스 타워가 한 번에 공격을 해서 베이비 드래곤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창고블린 3마리가 살아서 다리를 건너갔고 지금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에 300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파이어볼 한 대 맞은 머스킷병과 지금 자이언트 해골을 동시에 방어 중이고 자이언트 해골이 다리는 건너왔지만 프린세스 타워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27대 24 지금 아 자이언트 해골 안됩니다. 호그라이더 따라오세요. 자이언트 해골을 일단은 잡았고요. 미니페카 데미지가 센데요 또. 와 이분 공격 일변도네요. 방어는 없다. 내사전에 방어는 없다. 공격만 한다. 600대 2000. 불리한 상황입니다. 900대 600. 아직은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니페카를 가운데로 끌어줬고요. 자이언트 해골을 막기 위해 바바리안을 빼고 미니페카를 막기 위해 바바리안을 킵해둘 수 없게 만드는 전략, 그 전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바리안을 못 아껴둔 게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